오늘은 등가슴 운동하는 날인데 가슴은 이렇게 약간 가벼운 저항을 이용해서 좀 다루지 못한 중량을 밴드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하고 있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지금 인클라인 중량이 110kg거든요. 당연히 제가 110kg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못해요. 무겁잖아요. 무거운데 이 밴드를 통해서 저항을 받으면 그래서 그 하단 구간일 때 밴드가 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 저항을 좀 도와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이 밴드를 이용하면 제가 못 드는 중량을 들지만 또 막상 상단 구간에서는 그 무게를 온전히 다 들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되게 뛰어나죠.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이용한 가면 저항을 해주면 근비대 발달에도 좋고 신경계 발달에 좋고 스트렝스 발달에 좋고 등 운동은 오늘은 조금 더 이완에 집중해서 조금 굳이 따지자면 프레임을 위한 등 운동을 하는 거고 가동 범위를 되게 좀 짧게 가져가는 대신에 이완을 최대한 길게 뽑아주려고 신경 쓰고 가동 범위가 짧은 만큼 무게를 좀 많이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. 제가 70kg인데 제가 지금 80kg 고쳐있거든요. 엄청 무겁습니다. 약간 지난번에 올라간 가슴 운동이 조금 더 파워리프팅식에 치중되어 있다면 이번에 하는 가슴 운동이 조금 더 보디빌딩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. 등하고 가슴하고 슈퍼세트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 피의 혈류량이 이렇게 다 쏠리잖아요, 상체에. 그러다 보니까 한 부위 운동했을 때보다 훨씬 더 펌핑감이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. 그리고 저는 가슴 운동하고 등 운동은 정확하게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움직이니까 양쪽이 모두 다 자기는 잘 오는 느낌, 하나만 있을 때보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슈퍼세트를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. 저번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벤치프레스라는 종목 자체를 잡으시기 때문에 등 운동을 섞어서 하진 않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근비대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했을 때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방금 이제 7개를 했거든요. 근데 저번 주 기록이 7개였어요. 그래서 지금 최소 8개 해야 되고요. 아 너무 무거워. 바로 랩을 당깁니다. 바로라고 하기에는 스트레스 끼는 차이가 너무 길긴 한데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운동이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. 두 개를 한 번에 하는 거니까 보통 한 4-50분 안에 오늘 등가슴은 끝나거든요. 근데 운동 강도가 보통 운동에 한 뭐 70분, 80분 하는 거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. 똑같이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굵고 짧게 끝낼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. 3세트 인클라인 프레스랑 랩풀다운 끝났고 이제는 또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벤치프레스도 밴드 도움받아서 무게 프레스를 해볼 거고 슈퍼세트로 덤벨 로우 할 건데 조금 다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벤치프레스는 130kg. 이 슬림샷이라는 보조도구인데 얘도 쟤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제 얘가 장력을 주면서 하단 구간에서 도움을 주거든요.
핑계긴 한데 다음번에 5개 하겠습니다. 바로 슈퍼세트로 체스트 서포티드해서 가슴 받쳐놓고 로우를 할 건데 조금 더 이완에 집중을 해서 로우를 할 겁니다. 수축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물론 수축이 중요해요. 수축이 중요한데 이완도 그 수축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저는 대부분 이완을 신경 써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. 벤치프레스도 제가 최대한 잘 내리는 걸 연습하는 거고 이 덤벨 로우도 최대한 이완을 잘 하게끔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완을 잘하면은 수축을 잘한 것만큼 펌핑이 되게 잘 와요. 그래서 저는 이완을 신경 써서 하는 날을 좀 따로 빼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좋더라고요. 제가 지금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와이드로 잡고 있고 근비대 구간에서는 얘도 좁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. 운동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?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.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생각이 되게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은데 운동할 때는 그냥 다음 세트 이런 생각밖에 안 하니까 생각이 없어서 이때 좀 많이 힐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130kg 되면서 힐링한다고요? 네. 저는 130kg 이거죠. 130은 사실 절대 쉬운 숫자가 아니잖아요. 두려운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을 약간 두려워하면서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명상하는 거랑 똑같죠. 무게 속에서의 명상이라. 그렇죠. 무게 속에서의 명상이죠. 가벼운 저하 훈련의 장점은 제가 130kg를 저 밴드를 통해서 계속 드는 경험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한 동물인 게 저 경험을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경험을 해보면은 다음엔 도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아 무섭다 아 두렵다 안 해봤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집니다. 그래서 가벼운 훈련은 실제로 그런 되게 장점이 많은 훈련이어서 중량 훈련, 그러니까 스트렝스 훈련 하신 분들은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.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.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직업이 유튜브라는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계속 그냥 생각하는 게 좀 일이거든요. 뭐 만들지?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전달하지?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표현하지?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사실 계속 그냥 가면 앉아서 머리 계속 굴러가요. 근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운동할 때는 그 머리가 싹 다 멈춰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가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고 가장 뭔가 의식이 또렷해져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.